개인 사정으로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몇 회에 걸쳐 최근에 업데이트된 버전이죠. 지브러쉬 2021.7에 새로 생긴 기능 중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기능을 몇 가지 골라서 사용법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베벨 아쿠아, 베벨 플랫 브러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 위에 있는 심플 브러쉬에서 큐브 3D를 불러오겠습니다. 에딧 모드. 그리고 메이크 폴리메시 3D를 눌러줘서 편집이 가능하게 만들어주고요. 베벨 아크와 베벨 플랫은 이 엣지 부분에, 모서리 부분에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둥글게 만들거나 아니면 판판하게 깎거나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야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베벨이라는 기능이 어떤 건지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쪽 부분에 엣지들을 좀 추가하기 위해서 제가 디바이드를 올릴 건데 지금 이렇게 모서리가 살아있게 디바이드를 올릴 겁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크리즈를 걸어서 디바이드를 올리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 디바이드를 누를 때이 SMT 버튼을 눌러서 꺼주고 디바이드를 올리게 되면 디바이드는 이렇게 올라갔지만 형태는 모서리가 유지가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러쉬 탭 가면 맨 위에 베벨 아크, 베벨 플랫 이렇게 두 개가 있죠. 만약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베벨은 B로 시작하니까 브러쉬 팔레트 B로 열고 다시 한번 B를 누르면 이렇게 B로 시작되는 브러쉬 종류가 뜨게 되죠. 여기서 A, 베벨 아크 눌러주게 되면 브러쉬 선택이 됐고요. 사용법은 무조건 드래그로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모서리를 기준으로 한 칸씩, 양쪽으로 한 칸씩을 둥글게 베벨을 주고 싶다 하면 영역 지정 먼저 해주고 싹 밀어버리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첫 번째 지점부터 두 번째 지점까지 드래그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도 마우스 포인터나 타블렛 포인터를 띄면 안 돼요. 띄면 안 되고 바로 위로 이 영역 사이를 문질러주면 됩니다. 드래그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브러쉬가 너무 작아서 제대로 안 밀렸죠. 그래서 좀 사이즈 좀 키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드래그, 두 번째 영역까지 가서 다시 위로 드래그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부드럽게 배열을 준걸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지금은 확실하게 영역 범위를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폴리프레임을 켰는데 굳이 키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지점에서 두 번째 지점까지 드래그 한 다음에 계속 드래그 상태를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역 사이를 다시 문지르게 되면 이렇게 부드럽게 각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베벨 플랫은 자, 베벨 플랫 B, B, F 베벨 플랫은 사용법은 같습니다. 하지만 모양은 달라지겠죠? 지금 이런 건 베벨 아크는 이렇게 둥글게 만들 때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하면 베벨 플랫은 판판하게 영역을 똑같이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해주고 위로 올리게 되면 이렇게 판판하게 밀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이쪽 부분에 다시 베벨 아크를 주고 싶으면 BB A. 여기에서 여기까지 영역 지정하고 바로 위로 드래그.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왼쪽 위에 있는 브러쉬 메뉴에서 모디파이어. 여기서 브러쉬 모디파이어를 조절을 하시면 뭐 마야나 뭐 기타 뭐 퓨전 360뭐 이런 데서는 이런 걸 반지름이라고 하죠. 반지름 수치를 어느 정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브러쉬 모디파이어 보면은 50으로 수치가 되어져 있죠. 다시 실행 취소를 한 다음에 보여드리면 50인 수치에서는 클릭, 드래그, 이쪽으로 드래그. 자, 이 정도가 50 정도의 수치라고 보면 제가 이거를
100으로 만든 다음에 반대쪽에 똑같은 영역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다시 위쪽으로 드래그. 이렇게 올렸을 때 반지름 수치가 다르죠? 다시 밑에서는 25 사이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위쪽으로 드래그. 자, 이런 식으로 50, 25, 100. 마지막으로 10 한번 해볼까요? 10 사이즈로 클릭, 드래그, 드래그. 이렇게 주게 되면 이 수치들이 제가 브러쉬 모디파이어에서 조정한 수치 값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실행 취소하고, 자, 이걸 활용해서 어떤 뭐 모델링을 한다고 치면 디바이드 좀 올릴게요. 디바이드 좀 올리고 이렇게 영역 지정해주고 반전. 이번에는 BBF 영역 지정해주고 드래그. 반대쪽도 영역 지정해주고 드래그. 자, 이렇게 한 다음에 BBA 영역 지정해주고 드래그. 영역 지정해주고 드래그.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브러쉬를 활용해서도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브러쉬의 기능 중 또 하나가 BBF.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형태로 만들었는데 지금 이 양쪽 부분들을 다시 깎아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지금 이렇게 플랫한 상황에서 베벨을 가운데만 준 상태에서 양쪽 부분도 베벨을 줘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범위를 이렇게 이 사이에서 드래그, 드래그, 다시 안쪽으로 드래그 밀게 되면 이렇게 드래그, 드래그, 다시 안쪽으로 드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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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안쪽으로 드래그. 이런 식으로 밀 수가 있습니다. 드래그, 드래그, 다시 안쪽으로 드래그. 네. 아니면 이쪽은 반대로 튀어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할 때는 바깥쪽에서 드래그, 드래그, 가운데로 다시 드래그를 할 때, 이 영역 사이로 드래그를 할 때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채워줍니다. 반대쪽도 드래그,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이렇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베벨 플랫으로 어떤 영역을 지정해서 이렇게 베벨을 줬습니다. 이렇게 베벨을 지정했을 때 제가 지금 베벨을 준 영역에 폴리그룹을 따로 주고 싶다 할 때는 폴리그룹의 오른쪽 메뉴에 폴리그룹스 그리고 그룹스 체인지드 포인트 요거를 눌러주면 이렇게 영역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폴리그룹 영역이 다시 한번 이렇게 영역을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주게 되면 이렇게 지정된 영역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베벨 아크와 베벨 플랫 브러쉬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아시면 충분히 사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